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경영 지도사 1차 과목 뭐 대표적인 과목이죠. 경영학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학 과목을 뭐그 기출 문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경영학 전반에 걸친 어떤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폭 자체는 상당히 넓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뭐 경영학 전 과목에 걸친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넓은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깊이 부분은 일단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양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습과 관련한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폭넓게 많은 것들을 조금 깊이는 조금 다소 떨어지더라도 많은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건 이렇구나라는 정도의 정도로 학습을 하시는 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 경영학 과목을 학습하시는 학습법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여기 보시면 우리 책 제목이고요. 보시면 우리 교재는 경영학 교재는 경영학 과목 그 장은 총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장은 경영 일반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2장은 경영 전략과 관련된 사항들, 3장은 조직 행동론과 관련된 사항들, 4장은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뭐 조직 행동론과 인적 자원 관리는 HR 둘을 합쳐서 HR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과 관련해서는 둘이 나눠져서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조직 행동론 쪽이 조금은 더 이렇게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사항들, 뭐 대표적인 과목이니까, 그다음에 재무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 과학 및 생산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 그래서 한 다섯 문항 내외의 범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좀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이제 경영 일반 관련된 과목들 뭐 일곱 문항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뭐 시사적인 부분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거의 한열 문항 정도 육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 관련된 사항들 조금 더 비중 높게 보셔야 되고 조직 행동론 마케팅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비중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더 높게, 여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경영과학 및 생산 운영 관리가 아무래도 다소 조금 뭐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경영학 그, 뭐 사실은 개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7장 부분은 출제 비중은 다소간 상대적으로 좀 낮다. 만약에 출제가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상 재무관리까지는 사실은 쭉 그냥 읽히는 내용들입니다. 쭉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중에서 꼭 이렇게 키워드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과 관련된 사항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요만 암기를 하시면 사실 5장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상당히 일반적인 부분들이라서 이해하시는데 별로 무리는 없으실 건데, 재무관리하고 OR하고 생산 쪽, 이쪽은 아무래도 수리가 또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이공계 분들 계시긴 하지만, 우리 지도사 분들 중에 이제 입문 쪽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면 6장, 7장은 다소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있던 그이 우리 장을 보면 사실 경영학과 관련된, 그쵸? 뭐 일반적인 어떤 사항들, 경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쭉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은 물론 이제 뭐 근래에는 뭐 NGO라든지 경영이라는 어떤 단어가 투영되는 조직 자체를 조금 넓게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봐서는 뭐 기업이라는 부분들의 어떤 조직체로서의 기업이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유기체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뭐 두뇌에 해당되는 게 이제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다음 조직 행동론 같은 게 어떻습니까? 우리 뭐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사실 머리와 아니 가슴, 그죠? 가슴이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관련된 어떤 매칭이 그렇게 매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케팅 관련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오감과 관련된 사항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죠? 재무 관리는 어떻습니까? 재무 같은 경우에는, 예, 금전과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혈액과 사람으로 굳이 따지자 그러면 혈액과 같죠. 뭐 여기 우리 빠져 있지만 회계학도 뭐큰 범주에서는 경영학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경영 기조사 과목에 있어서는 회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으로 빼서 일단 하고 있는데 회계는 말 그대로 언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유기체로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로서 회계가 또 작용을 하죠. 그죠? 5R이나 뭐 이런 5R이나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두뇌죠. 두뇌, 브레인과 관련된 사항들. 그래서 경영학이란 뭐냐면 조직을 어떤 한 유기체로 본다 그러면 그 유기체가 돌아가기 위한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체계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각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손발과 같은 사항들은 손가락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가시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그러면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이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나뉜다는 거죠. 그런 각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영학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아주 동떨어진 형태 이들 각각을 따로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커다란 하나의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사람과 똑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이들 각 과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아 이게 이런 형태의 의미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영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경영 내지는 경영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 1장이었습니다. 한 경영 일반이고요. 보통 한 7문항 내외의 범주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이 나올 때는 아, 그렇죠. 뭐 시사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대략 한 10문제 정도의 범주까지 예, 갈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영학 과목은 사실 개론에 조금 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이나 생산이나 5R이나 뭐 다양한 이제 강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강론들에서는 강론들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부분들이 일단 출제가 되는 것이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 그 경영학과 1차 경영 지도사 1차 과목 경영학 과목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 일반론적인 부분들이 시험 문제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사항들 쭉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사항들. 사실 아까 뭐 이렇게 제가 유기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에 빗대어서 경영 내지는 경영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포디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들을 이제 조금 유심히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쉬운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되게 일반론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경영자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역할이라든지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사항들, 지문화 대해서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살펴볼 것이고요. 자, 기업의 유형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한회사라든지 무한회사, 무한책임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이들 그 조직의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경영 지도자니까 기초적인 내용들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유형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경영학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우리 기업 진단론이라든지 타 과목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참에 정리하실 때 확실하게 예, 정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 대응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업 집단과 관련된 사항들 좀 나올 겁니다. 뭐 카르텔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기업 집단과 관련된 사항들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획과 조직과 지휘, 조정, 통제, 뭐 조정을 빼고 이렇게 계획과 조직과 지휘 통제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상의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학습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각각의 절의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들 각각이 이제 한절한 절씩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경영지도사 그죠? 경영학 과목 예. 첫 번째 시간 제 1절 경영 일반의 1절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없고요. 쭉 저랑 설명하시면 쭉 왔던 대로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빠르게 자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니까 소설책 보듯이 편하게
조금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다만 효율성, 효과성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 항상 그거는 좀 명심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